명수품. 38번 모의고사 맞지? 거의 3월 모의고사 37번까지 저번 시간에 했고요. 38번 진도 나갈게요. 알겠지? 핵심적으로 나오는 부분들, 중요한 부분들 위주로 좀 볼 거니까 참고하고. 오케이. Boundary between uniquely human creativity and what 또 되어 있는데, Boundary가 주어입니다. 체크해 놓으세요. Boundary가 주어고, 이 주어를 꾸며주는 부분이 between부터 시작을 하지. between부터. between uniquely human creativity and machine capabilities까지입니다. 경계인데 뭐와 뭐 사이에 독특한 인간의 창의력과 기계의 능력 사이에, 알겠지? 그 경계는 continue가 동사죠. 뭔데? 계속합니다. 바뀌는 것을. 유경이, 리터닝부터 해석 한번 해보자. 되돌아가는 것은? 되돌아가는 것은? 이라고 하면 안 되지. 왜냐면 뒤에 동사가 없잖아. 아, 되돌아가면서. 되돌아가면서. 자, 체크합시다. Returning, ing, 현재 분사죠. 되돌아가면서. 어디로? 게임으로, 체스의. 1956년에. 맞지? 13-year-old child. 해석해보자. 13살 아이는 프로 이게 뭐예요? 얘들아, 프로디지 뜻이 뭔데? 준호. 이게 뭐였나? 그러니까 우리 약간 영재 같은 걸 말하거든. 그래서 13살짜리 영재 바비 피셔는, 이게 주어야. 체스 영재 말하는 거야. 알겠지? 이 사람은 메이드가 동사입니다. 뭐 했다? 만들었다. A pair of remarkably creative moves에서 한 짝의 remarkably, 놀랍게도 creative, 창의적인 움직임들을, moves가 목적어야. 뭐에 대항해서? 그랜드마스터는 약간 그런 거지. 체스 좀 하는 사람의 약간 급이 있잖아, 맞지? 프로 선수들 중에서도. 그랜드마스터 도널드, 이 사람을 대항해서. 됐니? 무슨 말인지? 처음에, 자, 여기서 좀 유의해야 될 거, 얘들아, 봐봐. 지금 상황이 체스 경기인 거 알고 있지? 지금 체스 말에 대해서 설명을 몇 개 들어가거든? 낯설게 생각하면 안 돼. 첫 번째로, 그는 sacrificed 동사죠. 체크하세요. 뭐 했어요? 희생을 했어요. 그의 knight라는 말을, 마치. 그러니까 knight가 뭐냐면 그거야. 니들 혹시 아니? 체스에서 말 모양처럼 생긴 거. 세정이 알아, 몰라. 체스에서 말 모양처럼 생긴 거 있잖아. 말대가리 같이 생긴 거 있잖아. 그게 나이트야. 알겠지? 그 나이트를 희생했어. 그러니까 내줬다고. 맞지? 그걸 주었죠. seemingly for no gain 해서 seemingly 뜻이 뭐냐면 겉보기에라는 뜻이죠. 겉보기에는 for no gain 어떤 이득도 없어 보이지만, 맞지? 희생을 했어요, 그의 나이트를. 그리고 나서 exposed, 얘도 동사죠. 병렬구조입니다. sacrificed랑 exposed랑, 맞지? 그리고 노출시켰습니다. 그의 queen이라는, 그거 알아? 그러니까 queen 뭐야? 여왕 모양처럼 생긴 말이야, 알겠지? 그 말을 to capture, 포착하도록 이래 돼 있지, 맞지? 그러니까 이거지. 나이트를 주고 퀸이 활동할 수 있게 만들어준 거 아니야. 맞나니까? 상황 이해하니? 하나 내주고 나는 하나 얻으려고 한다는 거죠, 준비를. On the surface. 유경아, 해석해봐라. 표면적으로? 표면적으로. 이 움직임들은? 이 움직임들은? 보인다. 보인다. Insane. 뭔데? 미친. 정신 나간. 그러니까, 아니 생각을 해봐. 자, 이거 착각하는 게 있는데, 여왕이 보이게 노출되었다 했잖아. 그럼 봐봐, 여왕이 죽으면 게임 끝나요, 얘들아. 알겠지? 근데 뭐가 여왕을 노출시켜놨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지. 그러니까 언제든지 잡아먹힐 수 있잖아. 그럼 세정아, 이 정신 나간 거 맞아 아니야? 정신 나가 보이지, 맞지? 아니 나이트 그냥 적부고 여왕 그냥 노출시키잖아. 이 말이 안 되는 거지. 표면적으로 이 움직임은 진짜 미친 것처럼 보이지. 하지만 계속해 볼래, 유경아? 여러
움직임들 후에 여러 움직임들 후에 Fisher. Fisher는 사용했다. 이 움직임들을, 이기기 위해서 게임을 맞지. 그러니까 큰 그림으로는 얘가 이기는 거지. 계속해 볼래? 세정아. His creativity. 그의 창의력은 세정아. 단어 몰라도 괜찮으니까 자신 있게 하세요. 알겠죠? 그의 창의력은 자, praise, praise 뜻이 뭐냐, 준호? 칭찬. 그렇지. 그럼 이거 소동태니까 해석 어떻게 할 거? 그의 창의력은 칭찬 받았다라고 하자. 칭찬 받았다. At the time. 동시에. At the same time이 동시에고, at the time은 그때. 그때. As the mark. 표시한 것처럼 천재의 말이지. 그러니까 천재라고 했지 그때. 자, 근데 이게 우리가 봐봐요. 몇 번 문제니 이게? 38번 문제 흐름 삽입이잖아. 네. yet 세모치세요. 그러나 오늘 날 만약에 new program 네가 뭐 한다면 여기서 프로그램의 뜻이 뭐냐면 입력하다는 뜻입니다. 동사예요. 동사. 네가 입력을 한다면 그 똑같은 자리를 어디에다가 일반적인 체스 프로그램에다가 맞지? 입력을 하면 it will 준호해서 그것은 즉시 제한할 것이다. 즉시 제한할 것이다. 해석 계획에서 정확한 움직임을 알겠어? 근데 그 뒤에 that부터 가로치세요. 당연히 이 that은 뭔데? 앞에 있는 move 꾸며주는 형용사절 접속사 되시겠지, 맞지? 그 움직임이 뭐냐면 Fisher가 만들었던 이러겠지. 이해가 아니? 즉 다시 말하면 예전에 그거 할 때 Fisher 와 미쳤다 그랬잖아. 근데 지금 그런 상황에 딱 해주면은 컴퓨터가 알아서 Fisher가 했던 것처럼 해? 안 해? 한다는 거야. 맞나 아닌가? 다음 It is not because 있는데 계속 한번 해보자. 세정아 이거 해서 어떻게 할까? 이것은 때문이 아니다. 뭐 때 뭐가 뭐 한 것 때문이 아니다. 컴퓨터가 기억했던 것 때문이 아니다. 컴퓨터가 기억을 해왔기 때문이 아닙니다. 말이죠. 뭐를 피셔와 이 브라이언 이 사람이 게임한 걸 그걸 기억해서 그런 게 아니야. 오히려 뭐 때문이다. 준호 계속 오히려 그것이 뭔데? 컴퓨터지. 체크하세요. 오히려 컴퓨터가 뭐 했기 때문이다? 조사했기 때문이다. 조사했기 때문이다. 그 더 멀리 더 충분히 ahead 미리 알겠지? 더 미리 to see 보기 위해서 뭐를? 자, that 나왔는데 앞에 명사 있어요? 없어요? 유경아? 없어요. 무슨 접속사? 명접. 명접이죠. 맞지? 자, 보기 위해서 뭐를? 이 움직임이 실제로 do 정말로 강조죠. 체크해 놓으세요. do 정말로 pay off. 뭔데 이게? 값을, 제값을 할지 말이지. 여기서 제값을 하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세정아? 제값을 한다는 게 무슨 말인데 이 움직임이 정말 제값을 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설명해봐. 응? 세정아? 아니 제값을 한다는 게 무슨 말인데 컴퓨터가 왜 이걸 보는데? 아니 제값을 한다는 게 무슨 말인데 세정아 나 봐봐 한글로 제값을 한다가 무슨 말이냐고 그냥 그게 뭐 값어치를 한다. 값어치를 한다는 거지. 자, 여기서 이 움직임이 값어치를 한다는 게 무슨 의미야? 서정아. 응? 제 역할을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가치가 있는지 얘가 찾아본다는 거지. 자, 넘기지 말고 다들 주제 적어보세요.
이 글에 주제 적어보세요. 위에든 밑에든 아무데나 한글로. 자, 내가 얘기했던 것 같아. 핵심 키워드 잡으라 했어요. 소재. 맞지? 핵심 키워드가 뭔데? 체스일까? 이 글이 체스야? 주제가? 이 경우 아니겠지, 맞지? 찾아보세요. 1분 줄게. 자, 1번 주제니까 한번 해보세요. 봅시다. 야, 주제 뭐냐, 유경아? 그, 값어치가 있는 일을 인간의 상상력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럼 뭐로 만들 수 있는데? 그냥 인간만 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서정이는 뭐라고 생각해? 이걸 주제가 뭔데? 해석 다 했잖아. 컴퓨터. 끝? 컴퓨터. 얘기해봐. 뭐겠어? 준호 뭐야? 기계의 능력은 좀 더 발전한다. 자, 짚어줄게. 너무 일반적이고요. 너무 구체적이에요. 이니는 아직 감을 못 잡는 것 같고. 근데 그 감을 못 잡는 이유가 세정이는 해석에 집중해서 그래. 지금 해석에 집중을 많이 해서 그래. 자, 생각해봐. 이 글의 소재가 뭐냐면, 쌤이는 뭐, 정리해보면, 이 글의 소재를 세 가지로 얘기해볼게. 첫 번째, 인간의, 한글로 얘기할게. 인간의 창의력. 알겠어? 인간의 창의력, 그리고 기계의 능력. 오케이? 그 다음 뭐야? 같아진다. 그러니까 인간의 창의력과 기계의 능력이 원래는 인간의 창의력이 더 뛰어났어요. 맞아, 아니야? 맞지? 근데 이제는 인간의 창의력이나 기계의 능력이나 별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가 주제입니다. 알겠어요? 뭐 영어로 하면 어떤 것들이 될 수 있겠노? 좀 뭐 그냥 막 뱉어보면 뭐 similarity 이런 거 나올 수 있지, 맞지? similarities between 아니면은 similarities that 뭐 the machine, 맞지? the machine have with the human creativity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거고, 맞지? 이건 뭐 각양각색입니다. 선생님께서 적기 나름인데 결국은 핵심은 뭐냐? 인간의 창의력이나 기계의 능력이나 다를 게 없다. 그거야. 이해가니? 네가 아까 했던 얘기가 내가 이끌어내니까 나오잖아. 무슨 말인지 알지? 네가 아까 했던 얘기랑 거의 똑같아. 이해가나? 세정이, 이해가나? 왜 이 체스 게임을 얘기했는지 이제 이해하나? 시험 문제에서 체스 게임 선택하고 있으면 안 돼. 알겠지? 핵심은 체스가 아니야.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39번 갈게요. 호성아, 네. 포탕 하나 맞아. 네. 물 좀 갖다 맞을 수 있나? 네. 찬물. 네. Thank you. 네. Of all the medical achievement 되어 있는데, 여기서 of로 문장 시작하고 있네, 39번에. of로 문장 시작하는 거에 적어 놓으세요. 보통, of 뒤에 명사 of요. 알겠지? of 뒤에 명사 오는데 해석을 뭐뭐 중에서 라고 합니다. 됐니? 뭐 중에서? 모든 의학적인 발전 중에서 이 말이야. 1960년대. 됐나? most widely known. 이게 문장의 주어죠. 가장 잘 알려진 것은, 널리 알려진 것은 was the first, 첫 번째 심장 이식입니다.
트랜스플랜트가 이식이야. 알겠니? 트랜스플랜트가 이식입니다. 그 뒤에 괄호 치세요. performed부터 perform 뭐 되고 있는 아 되게 수행 실시되었던 뭐에 의해서 남부 아프리카인 외과 의사 크리스탄 버널드라는 사람에 의해 1967년에 되겠지. 세정아 따라오나 무슨 말인지. 괄호 닫고. 그 다음에 patient에서 환자의 죽음은 맞지? 환자의 죽음은 18day later에서 18일 뒤에 맞지? 그 환자의 죽음은 did not weaken 뭐 하지 않았다? 약화시키지 않았다 라고 되어있죠. 뭐를? 정신을 of those 그 사람들의 되지. 어떤 사람들이냐면 후부터 가르칩시다. 형접이죠. 어떤 사람들이냐면 welcome 반겼던 새로운 시대를 의학 약품에 대자 가로 닫고. 자, 이 문장에서 의미하는 바가 뭐냐? 나 봐봐. 1960년대에 심장 이식했나 안 했나? 했지. 남부 아프리카 외과 의사 크리스티안 이 사람에 의해서 맞지. 근데 그 환자 살아서 죽었어. 그 환자 살아서 죽었어. 심장 이식하고 죽었단 소리야. 18일 뒤에. 이해가니? 18일 뒤에 그 환자가 죽었지만 그게 약화시키지는 못했다고. 뭐를? 정신을. 그러니까 정신을 해치지는 못했어. 어떤 정신인데? 새로운 시대를 반기고 있는. 그러니까 그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들였던 의학자들의 이 정신을 무너뜨릴 수는 없었다는 거야. 비록 환자가 죽었지만. 이해 가니? 그래서 보면 ability 돼 있는데 해석 한번 해보자. 유경아, 그 능력은 수행하기 위한 심장 이식을 연결되었다. 자, was linked가 동사죠. 체크하세요. 연결되었다. 계속 개발해. 잠깐 여기서 연결되었다가 실제 의미가 뭐겠노? 연관되어 있다라는 의미죠. 그 능력인데 심장 이식을 하는 능력이라는 게 연관되어 있다고 맞지? 뭐랑 연관되어 있는데? 발전과 뭐에? respirator 이건데 밑에 나와 있잖아. 인공호흡기 됐나? 이 인공호흡기를 꾸며주기 위한 위치입니다. 가로치세요. 계속적 용법이죠. 오케이. 계속적 용법이죠. 위치부터 앞에 respirator 꾸며줍니다. 인공호흡기를. 됐니? 볼게. 인공호흡기가 뭐냐면 태초에 뭐 되었던 수동태를 현재가 아니라 과거 완료랑 같이 썼네요. 맞죠? had been introduced 해서 과거 완료에 수동태를 합쳤지. 소개되었었던 어디에? 병원에. 1950년대 됐나요? 까지 가로 닫고 계속 볼게. 그 다음에 인공호흡기는 세정아 해석 한번 해보자. 인공호흡기는 살릴 수 있다. 나는 생명. 오케이 굿. 하지만 모두 모든 사람들이 all those가 주어입니다. 체크하세요. 그 다음에 whose부터 가로칠까? 당연히 앞에 있는 those 꾸며주는 것이겠지. 맞지?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hurt 뭐가? hurt 심장이 kept beating 끊임없이 뛰고 있는 맞지? 이 모든 사람들이 ever recover 여기서 recovery 동사입니다. 근데 not 이 앞에 맨 앞에 붙어 있죠. 맞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뭐 하고 있는? 심장이 계속 뛰고 있는. 맞지? 그 모든 사람들이 모두 회복된 것은 아니, 회복한 것은 아닙니다. 알겠죠? 어떤 다른 중요한 기능을. 자, 기능이 목적어네. 맞지?
준호야, 네가 공사장에서 일하다가 다쳤어. 네. 다리가, 허리가 심하게 다친 거야. 네. 근데 네가 눈을 떴어. 병원이냐. 알겠지? 병원에서 일하는데, 유경아, 의사가 한 거야. 저희 동생분 허리가 많이 다치셨는데, 일단 뭐 걸을 수 있기는 저희가 치료를 최대한 해놨습니다. 했어. 자, 질문. 걸을 수 있으니까 된 거야? 된 거야? 아니지. 운동 제대로 못할 거 아니야. 허리가 제 기능을 못할 수 있단 말이야. 맞나 아닌가?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죠. 지금 심장이 뛰더라도 뛰면 장땡이야 그냥? 아니라는 얘기지. In some cases, 준호 해봐. 똑같은 경우로. 똑같은 거 아니잖아. 왜 단어를 좀 이렇게 단어를 스펠링까지 좀 보면 안 돼? 몇몇이 경우에. 몇몇이 경우에. 그들의 뇌는. 그들의 뇌는. 원래 seize가 동사죠. C-E-A-S-E 동사죠. 중지하다, 중단하다, 멈추다, 중지하다, 중단하다 라는 뜻을 가진 seize가 동사입니다. 유경아 따라오나? 응. 이거 과거 완료로 쓴 거지. 중단해왔다는 것을 기능하는 걸 함께. 오케이? 이거 쉽게 말해서 얘들아, 심장만 멈추겠어? 나 봐봐. 세정아, 심장이 다쳐서 심장이 멈췄어. 그럼 심장만 문제겠어? 어디도? 뇌도 문제가 같이 생긴다는 거지, 맞지? 이해가 아니? 심장이 멈추면 피가 뇌로 가, 안 가? 안 가잖아. 그럼 뇌도 기능을 멈추는 거야. 그럼 봐봐. 심장을 어떻게 살려서 돌아왔어. 그럼 끝이야? 뇌는 모르면. 문제가 있다는 거지. 이해가 아니? 그래서 이거 지금 이 문장이 의미하는 바는 뇌도 기능상 문제가 생긴다는 의미예요. Realization 뭔데? 유경 해석해봐. 깨달음은 가로치자 깨달음이 뭔지 꾸며주는 거죠. 주어는 당연히 Realization이고요. 깨달음은 예를 들어 아닙니다. 그러한 환자들이 could be 될 수 있다는 것이 어떤 원인이 장기들의 이식을 위해서 맞지? 자, 다시 쳐보자. Realization. 깨달음은 그런 환자들이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장기 이식을 장기 이식을 위해 이끌었다. 설정하는 것에 하버드 브레인 데스 커미트의 자, 나 봐봐. 자, 우리가 좀 위에서부터 좀 올라갈게. 봐봐. 위로 올라갈게. 자, 이거 나 개념 설명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 제일 첫 번째 문장을 좀 볼까? 1960년대 가장 유명한 의학적인 발전이 뭐였는데, 얘들아? 심장 이식이었어요. 맞죠? 물론 그 환자가 심장 이식하고 나서 18일 뒤에 돌아가셨지만, 새로운 시대가 돌아온 것에, 맞지? 이 의사들의 열정을 꺾을 수는 없었어. 맞지? 그 다음 문장에, 이런 능력은 to perform, 수행하는 심장 이식을, 맞지? 심장 이식을 하는 능력이지, 맞지? 그 능력은 연관되어 있어요. 뭐랑? 발전한 거랑 인공호흡기가. 자, 근데 인공호흡기가 많은 사람들을 살렸지, 나 봐봐. 인공호흡기가 하는 역할이 뭐야? 호흡을 못하는 사람들이 호흡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거 아니야? 맞아, 아니야? 근데 봐봐. 인공호흡기를 해서 사람들이 많이 살아났지. 근데 인공호흡기를 하니까 심장은 뛰어 안 뛰어? 뛰고 있지만 뇌는 기능을 정상적으로 해야 안 해? 세정아, 해야 안 해? 그게 뭐야, 우리 뇌사자잖아. 이해가? 그래서 in some cases 이런 몇 어떤 경우에 그들의 뇌는 멈춥니다. 기능하는 것을 돼 있잖아. 여기 적어 놓으세요. 뇌사자입니다. 이해가니? 그러니까 인공호흡기가 발전했기 때문에 뇌사자가 생긴 거야. 얘들아, 봐봐. 아니, 옛날엔 뇌사자가 없었어. 그냥 돌아가신 거지.
맞아, 아니야. 인공호흡기가 발전하면서 뇌는 돌아가셨지만 몸만 살아있게 되는 경우가 생겨버린 거야. 이해가? 그래서 다시 문장 보면 realization 다시 해석해볼래? 그 깨달음은? 깨달음이죠, 맞죠? 무슨 깨달음인데? 이런 환자들이 뭔데, 얘들아? Such patient, 밑줄에 밑에 적어놓을래? 어떤 사람들인데? 뇌사 판정된 사람들, 그러니까 뇌사자들. 맞나? 뇌사, 그러니까 뇌는 이미 죽어버린 환자들을 말하는 거지. 호흡은 하고 심장은 뛰고 있지만. 이해가? 이 뇌사자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원이 또는 원인이 뭐에? 장기들의 이식을 위해서. 그러니까 뇌사자가 장기 이식을 해줄 수 있는 거야. 봐봐. 뇌는 돌아가셨지. 의식이 있어 없어 이제? 없잖아. 근데 몸은, 육신은 살아있단 말이야. 이 사람들이 뭐가 될 수 있는 거야? 장기 기증자가 될 수 있는 거야. 이해가나 무슨 말인지? 나봐. 전부 다. 이 흐름을 아셔야 돼. 인공호흡기가 등장. 발전했지. 그래서 환자들이 이제 뭐가 돼? 뇌사자가 생기기 시작했지. 그래서 뇌사자들이 장기 기증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이 생겼지. 여기까지 온 거야, 지금. 이해가? 그래서 그것은 led to 뭐 했다? 동사죠. 이끌었다, 뭐를? setting up, 뭐 하는 것을? 설정하는 것을 하버드 뇌사위원회에 말이지. 커미티가 위원회. 그리고 to each recommendation that the 어쩌죠. 그것에 어디에다 또 이끌어졌는데 lead to 해서 그 설정하는 것으로 이끌었지. 그리고 또 어디에 이끌었는데 그것의 추천으로 이끌었지. 병렬 구조입니다. to setting up, to the setting up, 그리고 뭔데? to each recommendation, 병렬입니다. 유경 이해가나? 추천으로 이끌었죠. 근데 그 추천이 뭔지 꾸며주는 게 대절이지. 가르치세요. 그 추천이 뭐냐면 뭐가? absence, 없는 것이. 뭐에? 모든 discernible, 식별 가능한 중앙신경 시스템 활동이 되어있죠. 얘들아, 중앙시스템 신경 활동이 대체적인 뭔 줄 아나? 밝은 빛을 비추면 동공이 확장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있지. 그런 활동이 없어진 것이 should be 되어야 한다는 것을 새로운 기준이 죽음을 대한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알지? 뇌사자가 생겼고 장기 기증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하버드 뇌사위원회가 소집이 됐고요. 거기서 무슨 얘기를 했는데, 세정아? 거기서 무슨 얘기를 했는데 방금? 응? 육신이 살아있으면 된다, 안 된다, 그냥? 육신만 살아있으면 되는 거야? 육신만 살아있으면 되는 거야? 심장이 뛰고 호흡을 하면 살아있는 거 그냥? 그게 아니라 뇌의 있는 식별 가능한 중앙신경시스템 활동이 없어진다는 것은 뇌가 활동을 정지했다는 거지. 맞나? 내가 이게 뇌사잖아. 그것이 죽음의 기준이라는 거지. 이해가나 무슨 말인지? 다시 말해서 뇌가, 적어놓으세요. 그 discernible 밑에다가 적어놔. 뇌가 활동을 정지한 것이 뭐가 된 거야? 죽음의 기준이 된. 이해가냐, 유경아? 응. 세정아, 이해가냐? 그래서 recommendation 주어지 추천은 has been adopted. 이거 수동태에다가 현재 완료 같이 쓰였지. 채택하다는 뜻이죠. adopt가 원래 추천은, 그 추천은 당연히 뭘 추천을 말하는 걸까, 세정아? 뇌사자가 인정이 돼야 된다는 거지, 맞지? 뇌사가 죽음의 기본이 돼야 한다, 기준이 된다는 거. 그 추천이 채택되어 온 후로, 아니요, 채택되어 왔다라고 하면 되네. 채택되어 왔습니다. With some modification, 몇 가지 modification, 수정사항과 함께 거의 모든 곳에서 말이지. 됐나요,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이글 내용 어려워. 이해하기 좀 어려웠거든. 이제 이해 다 됐나?
그럼 진짜 이해를 좀 더 정교하게 해보자. 다들 주제 적어보세요. 10초. 유경아, 네? 네 주제는 뭐니? 설명해봐라. 심정지 말고. 심정지 말고. 뇌사도. 뇌사도. 새로운 죽음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새로운 죽음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니는 뭐냐? 뭐 내가 생긴 후로 뇌와 활동을 굉장히 하고 싶 죽음의 기준이 되어. 오케이, 니는 뭐라 했나? 준호 호흡기의 단령이 죽음의 새 기준을 만들었다. 준호가 조금 핀트가 나갔는데 뭐냐면 얘들아 나 봐봐. 이 글의 핵심 소재가 인공호흡기냐? 인공호흡기야? 아니야. 뭐냐면 핵심적인 아니 우리 핵심적인 소재가 있을 거 아니야. 이 글의 핵심 키워드 적어줄게. 뭐냐면 첫 번째가 당연히 뇌사입니다. 알겠어요? 뇌사요. 여기서 이 글에서 뇌사를 영어적으로 표현하는 게 어디에 나오냐면 그 밑줄 친 부분 있죠. 이거의 밑줄 친 부분. Brain had ceased to function. 여기 있죠. 뇌가 맞지? Brain had 뭐였나? Ceased to function. 이 부분 뇌가 기능을 멈추는 거 이거를 뇌사로 그러니까 이거를 뇌사를 죽음의 기준으로 인정하는 것 이게 소재입니다. 알겠니? 뇌사를 죽음의 기준으로 인정하는 것 이게 이 글의 소재예요. 핵심적인. 그러면 이 얘기를 할 수 있거든. 첫 문장에서 60년대 심장 수술한 거 그거 얘기 왜 나와요? 이 얘기 하잖아. 나 봐봐. 되게 중요한 거야. 뇌사라는 게 없다면 심장을 이식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봐. 살아있어. 아니, 옛날에는 심장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심장이 안 뛰면 죽은 거야. 맞아 아니야. 죽은 심장을 이식할 수 있어? 아니잖아. 살아있는 걸 이식해야 되는데 생각해봐. 얘가 아직 살아있는데 심장을 이식하면 얘 살아있는 심장을 뽑아다가 얘한테 주는 거 아니야. 그럼 얘를 죽이는 거 아니야? 맞잖아. 심장 이식이라는 것은 뇌사라는 개념이 없으면 애초에 불가능한 거야. 이해 가니? 즉 뇌사를 죽음의 기준으로 인정하게 돼서 1960년대에 심장 이식이 첫 번째로 발생할 수 있었던 거야. 유경이 이해했나 무슨 말인지? 세정이 이해했나? 준호 이해했나? 뇌사를 죽음의 기준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이해 가니? 그 뇌사라는 것을 어떻게 이렇게 인정할 수 있게 되었나? 뭐 때문에? 최초 시작은 인공호흡기 발전이지. 인공호흡기가 발전해서 사람들이 이제 육체의 기능은 하고 있지만 뇌의 기능을 상실한 거 경우가 발생했고 그걸 인정해줘야 된다 죽음으로써 해서 하버드 위원회를 뭐 만들고 했던 거야. 이해 가니? 그래서 둘이는 거의 뭐 비슷하게 적었고 준우는 인공호흡기 쪽으로 너무 치우쳤어요. 그러면 안 돼요. 알겠지? 알겠지? 됐나요? 요가이
40번 볼게요. 빨리 볼게. 40번은 진짜 별게 없어. 오케이. 몇몇 natural resource rich developing country 해서 이게 전부 다 주어입니다. 하나씩 하세요. natural 천연 resource 자원이 rich 풍부한 개발 도상국들은 이해. 알겠지? 태정이 이해했나? 적어 넣으세요. 이해 안 되겠으면. 천연 자원이 풍부한 개발 도상국들은 tend to create 뭐 하는 경향이 있다.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excessive dependence 하면은 과도한이에요. 과도한 의존을 그들의 천연 자원에다가 이 말이지. 뭐 당연히 알지 못지 뭐 천연 자원 많으면 그 위치 가로칩시다. 당연히 계속적 용법이겠죠. 이렇게 위치가 가리키는 것은 천연 자원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을 말하겠지.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은 뭐 합니까? generate 동사죠. 발생시킵니다. 뭐를 더 낮은 생산적인 diversification 다양화를 내죠. 얘들아 나 봐봐. 생산적인 다양화가 무슨 말일까? 유경아. 쉽게 말해서 나 봐봐. 우리나라가 만약에 기름이 펑펑 나. 만약에 기름이 펑펑 나. 이해가니? 그러면 우리나라가 기름을 펑펑 나니까 그걸 시추해가지고 써먹고 팔아먹는데 온 정신에 속겠지. 이게 과도한 의존이잖아. 그렇게 되면 다른 산업 분야가 발전할 수 있었겠냐는 거야. 있어 없어? 없다는 거지. 그게 생산적인 다양화야. 무슨 말이냐? 산업이 다양하게 발전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천연 자원 하나에만 몰빵하니까. 이해가 안 해, 세정아? 준호야? 유경아, 알겠니? 그래서 그것은 또 뭘 발생시키는데? lower weight, 낮은 비율을 성장해. 성장률도 낮다. 알겠지? 그래서 resource abundance, 이게 주어죠. 자원의 풍부함은 in itself, 그것 자체로란 뜻이죠. 그것 자체로 need not do, 뭐 하지 않는다? 할, need not do any harm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 줄 아나? 아니, need not이 뭐야? 할 필요가 없다. 어떠한 해로움도 이 말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자원이 많으면 좋아야 되잖아. 그 자원이 많은 것이 그것 자체로 할 어떠한 피해를 입힐 필요는 없다 이 말이지. Many countries 주어 많은 나라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뭐를 풍부한 천연 자원들을 맞지? 그리고 have managed 뭐하고 있다? 관리 가까스로, 그러니까 manage to가 동사거든요. manage to, 가까스로 뭐뭐 하다라는 뜻이에요. 겨우겨우 뭐뭐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겨우겨우 이 많은 나라들은 뭐하고 있다? outgrow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 줄 알아? 유경아, 무슨 뜻이고? 잘못 자라고 있다? 잘못 자라고 있다가 아니라 능가하고 극복하는 겁니다. 넘어서는 거예요. 겨우겨우 넘어서고 있대요. 그들의 의존성을 그 천연 자원에 대한 말이지. 그러니까 이 outgrow 한다는 것은 너무 의존하면 안 좋으니까 맞지? 뭐 하려고 한다는 거야? 의존하지 않으려고 맞지? 의존 안 하려고 의존하지 않으려 노력한 거야. 이해가 아니 무슨 말인지? 뭐 하는 것에 의해서? By diversifying. 다양하게 만드는 것에 의해서. 그들의 경제적인 활동을 대체하지. 그러니까 천연자원 나 많아. 그러면 그냥 그대로 살면 돼? 안 돼. 그래서 뭐 하는 거야? 다양한 산업을 만들려고 한다는 거지.
there is the case. 자, 이거 그것은 어떤 경우다?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미국. To name 뭐 하는? 그 이름 부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들로 말이죠. 그러니까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미국이 예시라고. 이해되니? 전부 다 준호 이해했니? 하지만 체크하세요. 하지만 접속사 몇몇 개발 도상국들은 맞지? 그러니까 방금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US는 얘들아 전부 다 개발 도상국이야. 선진국이잖아. 이미 잘 나가고 있는 이 개발 도상국들은 갇혀 있다. 수동태 맞지? 갇혀 있습니다. 그들의 의존성 안에. 그들의 거대한 천연 자원을 맞지. 그러니까 선진국들은 그 자원에 대한 의존성을 깼지, 맞지? 산업을 뭐 시켰는데 다양화 시켰지. 근데 개발 도상국들은 아직 그걸 하지 못했지. 그래서 그들은 suffer 뭐 하는데 고통받죠. 여러 개의 문제로부터. Since 여기서 뭐뭐 때문입니다. 뭐 때문에 누가 뭐뭐 했기 때문에라는 뜻이죠. 뭐 했기 때문에 그 거대한 의존성이 어디에 대한 천연적인 캐피탈 자본에 대해서 맞지? 아, 천연 자원이랑 똑같아. 천연 자원에 대한 의존성이 tend to exclude 뭐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배제하고 제외시켜 버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유형들을 자본에 맞지? 그리고 결국에 thereby 결국에 뭐 하는 경향이 있는데 interfere 방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to exclude랑 interfere이랑 연결되는 겁니다. 얘들아 바로 위에 나왔던 to exclude랑 interfere이랑 연결되는 거예요. 제외하는 경향이 있고 방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성장을 되지. 됐니? 주제 적어봐. 한글. 했나? 준호 뭐라고 했나? 천연 자원이 너무 의존하는 건데. 와, 니는? 개발 도상국은 풍부한 천연 자원만 의존해서 성장을 못하고. 오케이, 니는? 선진국들은 여러 산업을 다양하게 발전시키지만 개발 도상국들은 한 자원에만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다 맞다, 알겠지? 근데 핵심 키워드 적어줄게. 영어로, 알겠지? 정리하자. 핵심 키워드는 첫 번째 diversifying입니다. 이거 단어 기억나니? 아까 얘기했던 diversifying, 다양화. 알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키워드 dependence, 의존. 맞지? 그 다음에 세 번째 키워드 뭔데? natural resources. 오케이? 쉽게 말해서 그거지. 천연 자원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산업을 다양화해라. 끝. 맞지? 맞나 내가? 이게 지금 셋 다 한 얘기랑 똑같지? 맞지? 셋 다 한 얘기랑 됐나요? 40번 여기까지 정리할게. 알겠지? 다음 시간에 마저 앞에 있는 거 이어서 좀 하자. 일단은 근데 잠깐만.